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벽에 남의 집 옥상에서 술판을 벌였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건물 5층에 사는 A씨는 새벽에 가구를 끄는 소리와 병 굴러가는 소리가 1시간 정도 계속 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위층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이라 생각해 따지러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막상 계단으로 올라가 보니 그보다 더 위에서 나는 소리 같았고 누군가 담배를 피운 뒤 8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 목격하고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A씨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자 두 명과 남자 두 명이 옥상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건데요. 화가 난 A씨는 몇 층 몇 호에 사냐고 물었지만 다들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은 난 여기 안 산다면서 대뜸 욕설을 내뱉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휴대전화를 꺼내서 사진 찍고 신고하려 하자 계속 욕하고 덤벼들기까지 했다며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 애들 같은데 건물주한테 연락해놓았다고 합니다. 이어 그동안 위층 층간소음인 줄 알고 집주인에게 컴플레인 엄청 했는데 아니었다며 출근했다가 점심시간에 확인차 다시 옥상에 가봤더니 먹은 자리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